나흘간의 축제는 모디카 시장이 초콜릿으로 만든 커다란 열쇠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모디카 광장을 향해 행진하는 아이들. 이들의 선두에는 거대한 인물상이 앞장서고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몸 전체가 초콜릿으로 덮여있다. 모디카 è una manifestazione importante che vuole mettere in risalto quello che è un prodotto importante come il cioccolato di Modica, il primo cioccolato IGP al mondo. È un momento importante perché è la promozione della nostra città, oltre alle nostre eccellenze enogastronomiche, è la nostra cultura e i nostri beni architettonici della nostra città. Questa è la bella manifestazione, invito tutti a partecipare, a venire da ogni parte d'Italia e del mondo. 모디카를 비롯한 시칠리아 남동부는 1693년 역사적인 대지진이 일어나 한때 폐허가 되다시피 무너졌던 곳이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파괴된 도시를 재건했고 400년 가까이 보존되며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도시로 남았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산 조르지오 성당은 모디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이 성당 역시 대지진 이후 건축됐다. 예수의 열두 제자 조각상이 전면에 배치된 성 베드로 성당은 모디카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다. 이 성당의 바로 앞이 모디카의 중심 움베르토 거리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를 찾는 여행자들이 이 거리에서 꼭 한 번씩 들르는 가게가 있다. 바로 이 작은 초콜릿 가게다. 이곳에서는 수십 가지의 맛이 나는 초콜릿을 파는데 손님들은 여러 가지 맛을 시식해보고 원하는 초콜릿을 살 수 있다. 이곳은 고대 아즈텍 전통의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해 초콜릿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대 아즈텍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을까? 허락을 받고 주방에 들어가 봤다. 초콜릿의 제작은 카카오부터 시작하는데 카카오 열매를 발효시킨 후 가루를 내고 이에 코코아 버터, 설탕 등을 섞어 초콜릿 반죽을 만든다. 특이한 점은 우유를 넣지 않고 저온 상태로 반죽하기 때문에 설탕 알갱이가 녹지 않고 거친 상태 그대로 남게 된다. 이 반죽을 틀에 담은 후 이렇게 쳐주면 초콜릿의 표면의 설탕만 살짝 녹아서 겉이 매끈해진다고 한다. 이 초콜릿 반죽을 저온 숙성시켜 굳혀주면 모디카 고유의 초콜릿이 완성된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축제 분위기가 난다. 바구니 4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가까이에 가봤더니 바구니 안에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타고 있는 이 기구를 아주머니 혼자서 손으로 돌리고 있다. 아이가 두 개의 붙어 있는 막대기 위로 공을 굴리고 있다. 잘 굴려서 바닥에 있는 통에 공을 넣는 놀이다. 떨어지는 위치를 잘 맞추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나 보다. 모두 중세시대의 놀이라고 한다. 중세놀이가 펼쳐지는 거리의 다른 한쪽에서는 웬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들이 모여있다.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오토바이가 전시돼 있는데 중앙에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오토바이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초콜릿. 아이들 눈에는 초콜릿으로만 보이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좀 다르다. Sai che cos'è? Una Ducati 999. Che cosa? Si mangia perché è tutto di cioccolato fondente. Ah sì? Buonissima da guidare e da mangiare soprattutto. 저녁이 되자 축제의 분위기는 훨씬 더 무르익는다. 초콜릿 축제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모디카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축제다. 평소에 맛볼 수 없던 초콜릿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탄타 초콜릿 perché c'è una festa per la cioccolata, però la cioccolata di Modica. Ah, sì. Sì, abbiamo la è una sagra rinomata da tanti anni ormai qua. È sagra una festa, una Cosa ha preso lei? Posso Io sto provando queste praline di cioccolato. Posso vedere un attimo cosa ha preso? Sì, faccio vedere subito. Sì. Un attimo. Praline di cioccolato fondente col rum, cose particolari. Aiderun, 달콤한 초콜릿이 흘러내리자 눈을 떼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초콜릿 잔에 독한 술을 따라주기도 하는데 다들 술만 마시고 초콜릿 잔은 먹지 않는다.